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두 권을 한꺼번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기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다리오의 군사를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537년 고레스 원년에 제1차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면서 유대의 수많은 포로들이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의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그 주위에 있는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부강한 도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한과 북한이 다시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강국이 될 것을 염려한 그 주변의 열강들이 남북한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안 마치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방법은 당신께서 직접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내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옛날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헤미야 선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예루살렘 2차 중건령 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간 지 13년이 지난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 왔고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 그리고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얼마나 듣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마치 이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을 읽는 것은 다니엘서의 앞부분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훼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은 바벨론에서 온 군사들이 다 집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서 그 머나먼 길 바벨론으로 향하는 비슷한 그런 참담한 장면이 여기 느헤미야서를 열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이 철저한 패배로 시작되었지만 철저한 승리로 끝났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 1장 역시 정말 안타깝게 시작이 됐지만 이 느헤미야 1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정을 내어놓고 아뢰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옛날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와 그 내용이 얼마나 구조마저 흡사하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1장 5절, 그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드리는데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낙망 중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 하나님께는 찬양의 제목이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그 영광 거기에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7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입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게 이 기도의 가장 초점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 간절한 기도를 그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 이스라엘 문학의 정수였던 그 카이에즘 교차대꾸법으로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차대꾸법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가 두 손가락을 교차하고 있는 것처럼 X자를 씁니다. 이 X자를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대꾸법을 카이에즘이라고 하는데 이 교차대꾸법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산과 같습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데 시작과 끝은 높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정점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 A가 있고 끝에 A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느헤미야 1장 5절 같은 말씀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1장 11절에 형통함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B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장 6절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에는 1장 6절과 7절에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끝에서 세 번째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큰 손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들이요 이들이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여기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굴복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시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 한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주장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에스겔서 3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서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리니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람들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이 살던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 끝부분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바로 그 다음 절이 초점입니다.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이 약속에서 머물지 않고 이 약속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펼쳐놓고 여기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기 기관차가 있습니다. 기관차는 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들은 여기에 철로 레일을 깔아놔야 합니다. 이 레일을 깔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깔아놓은 이 레일을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이 기도는 레일을 깔아놓는 것, 철길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옆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1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누구 앞에서요? 여기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술잔 따라주는 것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왕들에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 누가 와서 자기의 보좌를 찬탈할지 모릅니다. 누가 반역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주위에 믿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의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지근거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시는 음료를 책임지는 그 사람은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떤 나라들에서는 왕의 술잔을 맡은 그 사람을 누가 있는가 하면은 왕 그 다음에는 2인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페르시아 전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만일 임금이 마시는 음료수에 임금이 먹는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대신해서 이런 음식을 먼저 맛을 보고 이것이 제대로 조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임금에게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의 왕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살피는 일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일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주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기 날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니산월 하면은 그의 첫 번째 해인데, 1장 1절에는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니산월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1월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력이 있고 하나는 성력이 있습니다. 성력이란 무엇이고 민력이란 무엇인가? 민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되는 것인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언제 출애굽했는가 하면은 이 1년 12달 중에 1월달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7월달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달이 니산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에 니산월 14일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곱 번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력으로 치면 1월 달부터 12월 달 계속되는데, 성력으로 7월 칠 때는 이 민력의 7월 달이 성력의 1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은 몇 번째 달인가 하면은 세 번째 달입니다. 3월입니다. 민력의 3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달이 니산월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왔습니다. 여기 20년 기슬루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치면은 11월, 12월 정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원전 445년이었는데 니산월, 같은 니산월 20년이지만 기슬루월은 기원전 445년이고 여기 나오는 니산월은 20년 니산월은 7월 달입니다. 444년입니다. 이때 왕 앞에 나타나서 가장 좋은 음료를 드렸는데 왕이 첫눈에 보고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이로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았고 왕도 느헤미야의 건강을 항상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항상 건강했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3절, 2장 3절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라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은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제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얼마나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까?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을 때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이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 부인은 정로의 계단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드리는가? 숨쉬듯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기도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입으로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가 묵도하고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6절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거 얼마나 왕과 가까운 사이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왕후가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 왕과 옆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적으로 대화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6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얼마나 걸리겠느냐, 얼마의 휴가를 주랴, 얼마나 다녀오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여기 얼마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몇 달 동안에 시간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일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편 유브라데 강입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저지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들 모든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주시옵소서. 8절에 그냥 통행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뭘 요구했습니까? 이 첫 번째는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담대하게 재물을 구합니다.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4절에서는 왕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묵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드디어 8절에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어디 먼 길 떠나가는데 주의 호위무사와 함께 가는 건 옛날 상단들이 움직일 땐 호위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위무사 정도가 아닙니다.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아니면 총사령관이 앞장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은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그 군대 장관이 같이 동행할 때에 누가 감히 느헤미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이토록 완벽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묵도가 이토록 완벽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편지만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를 데리고 와라. 이 중요한 군대, 왕을 지켜야 하는 그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의 안전은 이제 보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총독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더 번창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처럼 강국이 되면 안 되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가 편지를 써서 주었으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는 기억하시는 대로 누구의 아들이죠?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아내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임금은 에스더의 친아들은 아니랄지라도 에스더의 의불 아들입니다. 새로 들어온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의 신앙심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보면서 그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그 인격과 신앙심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아닥사스다는 여기 그의 의붓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주고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서 군대도 보내주고 물건도 주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돕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주위에 있는 총독들에게는 커다란 근심거리였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는 자기가 온 사실에 대해서 왜 왔는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간 외족들의 침입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 아닌가 근심하게 되고 말이 잘못 나가게 되면 그 주위에는 외족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먼저 그 지역을 정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을 저희 GNA는 여러 곳에 한 천여 개 이상의 교회들 개척하는 일에 관여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지도를 꺼내놓고 어느 지역에 교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으니 이 지역에는 없겠구나.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중요한가 하면은 디모그래픽 스터디, 그 지역에 대한 인구조사가 필수입니다. 우리들은 사람 낳는 어부로 갑니다. 사람 낳는 어부들이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인구에 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그 인구에 대한 조사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역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이 지역의 교회들은 얼마나 있는가, 다른 교단의 교회는 얼마나 되는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는 무엇인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업, 산업수단은 무엇인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학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 지역에서 샅샅이 조사하고 그 지역의 필요를 찾아내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때에 교회 개척이 성공하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 교회가 없다 그래서 이 맨 땅에 한국 편으로 헤딩한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헤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는 여기 도착한 지 사흘째 되었을 때에 먼 길 오면서 피곤했겠지만 그는 나가서 그 지역을 정찰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그 길이 얼마나 다 무너졌는지 지나갈 길이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런 머릿속에 계획을 합니다. 왕으로부터 받은 그 재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를 다 계획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젠 계획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 주에 있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모읍니다. 모으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다시 믿고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러한 재물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때에 그 주위에 있는 유적들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그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여기 함께 온 페르시아의 군대뿐만 아니라 저 뒤에 왕의 약속이 있으니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에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참으로 참담하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이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줬고 또 왕의 뒤에서 돕는 그 도움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제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도 무너지고 여기도 불탔으니 너희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루살렘이 황포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19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 바로 내려온 그 북쪽에 있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남쪽에 있는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겟셈이 말을 듣고 여기는 남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에는 예루살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서쪽을 빼놓고는 여기 예루살렘을 감싸면서 호시탐탐 노려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배반해서 여기에 성읍을 세우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나는 그 모습,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동안 기가 죽어 살았는데 왕의 전권을 가지고 나온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일어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전에는 저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신임을 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도다 하였노라. 너희들 이제는 입을 다물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때에 그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얼마나 커다란 용기를 가졌을까요? 이 지도자를 믿어도 좋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지도자 우리가 믿어도 좋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 마침내 이제는 중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 순간마다 묵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교회 안에 있는 자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자원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도자들 위한 기도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로 주님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